I need to get out of here. 저 뭐야? Oh, nice ass. 야. 야. I need to know your status now. I need to know. 뭐지, 흥겨운 브금은?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엔티티라는 공포 게임입니다. 메인 화면만 보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공포 게임이니까 무서운 거 못 보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흥겹냐면 이게 바로 인터넷 방송 로그인하는 창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뭐냐면 흉가 탐방하는 스트리머가 지금 생방송 로그인 딱 하고 이제 흉가 탐방하러 출발하는 그런 내용의 게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방송 준비 중입니다. 아쉽게도 이게 이제 무료 게임이다 보니까 이치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무료 인디 게임이다 보니까 전부 다 영어예요. 대충 상황극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흉가 탐방 하러 가는 게임을 했었죠. 쭈꾸루 게임이기는 한데 얘도 되게 끊임없이 떠드네. 좀 시끄러워. 나도 방송 중이니까 내가 알아서 진행할게. 좌클릭을 누르면 확대할 수 있고 우클릭을 누르면 축소할 수 있네요. 제가 지금 2차를 타고 여기 담장을 넘어온 것 같은데 딱 봐도 좀 으스스하네요. 대충 만든 티가 나네요. 확실히 무료 게임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벽으로 일단 여기가 막혀있는 것부터 제한사항이 좀 많아 보이고요. 흉가라고 해봤자 약간 좀 폐 창고같이 생겼네. 이거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거야? 지금 왼쪽 아래 256명 시청 중이시네요. 아, 야, 인기 스트리머잖아? 나 생방송 지금 172명 보고 계시는데, 아, 졌다. 왼쪽 아래 채팅창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는 오른쪽 위에 채팅창이 올라오고 있고, 이거 뭐죠? 이게 지금 창고 같이 생겼는데, 여기가 CCTV 룸인 것 같죠?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라디오야? 근데 이상한 브금 나와! 버려진 지 얼마 안 된 건지 지금 형광등에 불도 들어와 있고 여기는 식당인 것 같네요. 아, 여기에 불이 났었대요. 불이 나서 버려졌대.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도록 하죠. 아니, 불이 났는데 형광등에 불이 붙어 있다고? 아니, 불이 들어온다고? 말이 돼? 오케이, Stakers. This is the room they supposedly found tons of bodies in, but it looks like it's been cleaned up long. Oh, what the fuck? Did you guys see that? 아, 깜짝이야. Nobody saw that. Hashtag Zoe super. 아, 야, 지금 여기 방송하는 사람도 당황했어. 와, 나. There's something they left behind. We need to channel. 아, 훅 들어오네. 이런 게임인 줄은 몰랐는데, 아, 그냥 되게 은은한 분위기 속에, 흉가에 있으면 안 될 법한 무언가가 나온다. 그걸 발견해버렸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네? 일단 길이 다 막혀있어요.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길이 여기가... 맞아요? 아니, 아까 여기가 열려있었고 여기가 닫혀있었던 것 같은데? 왜 여기가 열려있지? 어우. 2를 눌러서 여기를 들어갈 수 있대요. 미친 거 아니야? 돌았어? 아무리 돈이 궁하고 컨텐츠가 궁해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아니, 너머가 보이지도 않아. 그냥 시꺼먼데? 그래, 모르겠다. 들어가보자. 어차피 돌아가지도 못해요. 지금 문 닫혀가지고.
그래, 이거 찍고 조회수 100만 찍자! 으앙! 바닥이 없었네. 뭐야? 지금 떨어진 거야? 얼마나 깊었던 거야? 오, 다행이다. 아, 나 이대로 게임 끝났으면 진짜. 와, 영상 올리지도 못하고 시간만 날리고. 다행이다. 야, 일어나. 지금 시청자 244명이 보고 계셔. 카메라가 깨졌어요. 와, 상당히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좀 다쳐가지고 의사를 만나러 가야 될 것 같다고 지금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뭐야? Oh, nice ass. 갈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이게 점프가, 어! 점프가 있네? 그러면 점프해서, 오. 오, 예스. 아니야, 좀 이따가 가자. 저기 맨 마지막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달릴 수가 없어. 바닥이 물이어가지고. 화면이 좀 많이 지지직거리네요. 카메라가 깨져가지고. 주인공이 엄청 대담하다고? 그 구멍에 들어가지만 않았어도. 저 뒤에 뭐가 있는데? 아, 여기 가지 말자. 그냥 엉덩이 보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역시 엉덩이가 진리지. 저 녀석이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갈지 길을 알려줄 거야. 괜찮은가? 아저씨. 아저씨. Oh, nice ass. 아저씨. 어! 오! 암벽 등반 전문가인가? 그럴 리가 없잖아. 바퀴벌레야? 왜 저래? 너무 싫어! 생활의 달인? 아, 은둔 고수. 아, 일단 길 보이는 대로 쭉쭉 가봅시다. 아, 너무 어두운데? 막 가도 되는 건가? 길 헤맬 것 같아. 생각보다 되게 넓네요. 막다른 길이야. 그냥 길 보이는 대로 가자. 이거 괜히 싸돌아다니면은 되게 헤맬 것 같거든. 카메라가 너무 지지직거린다고? 어쩔 수 없어. 카메라가 깨져서 그래. 불만이면 하나 새거 사주시든가. 왜 막!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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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지나갔어? 아이고, 하수도가 얼마나 넓은 거야, 이거. 어? 방금 누가 나 살짝 엿보고 있었는데? 도망간 거야, 에리로? 다른 길인데? 다시 돌아가야 돼?
야, 그래도 고장난 카메라 치고 되게 성능이 좋다. 화면도 깨졌는데 안 꺼지고. 이거 덕분에 지금 주변이 보이는 거지. 카메라까지 맛이 갔었으면은 뭐 움직이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저 뭐야? 엉덩이 교야? 가운데가 플레임이야? 엉덩이 교주? 믿음을 전파하고 있... What the fuck? What the fuck? What? 뭐야? 어디 갔어? 애들 다 어디 갔어? 야, 시청자 수 계속 오른다. 880명 보고 있어. 사라졌어요, 애들 다. 그 많던 애들이. 와, 현실은 180명인데 진짜 암울하다, 이거. 비교되네요. 아! 오, 깜짝이야! 뭐야! 왜 불 갑자기 꺼짐? 어딨음?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난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고. 뭐야. 사라졌어? 여기서 흐느끼는 소리 들려! 와, 시청자 수 만, 아니, 4만 2천 명? 말이 되냐? 야, 만 명만 넘어도 역대급 방송이라고 하는데, 4만 명은 오바다, 이거. 어떻게 들어가, 이거? 어, 컨트롤 키가 쭈그리는 키구나. 쭈그리는 키가 있었군요. 엥? 여기가 어디야? 차가 접목돼 있어. 위쪽이 뚫려있나봐요. 차 타고 오다가 구덩이에 빠졌나본데? 아씨, 나도 생활의 달인이었으면 여기 암벽 타고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건데, 씨. 기술 좀 익혀둘걸. 사람이 기술이 있어야지. 기술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오. 이상한 비명 소리 좀 넣지 마. 이 막다른 길. 나도 언젠간 동시 시청자 수 4만 명을 찍는 날이 오겠지? 이거 뭐죠? 이거는 같은 제작진의 다른 게임 후속작인가요? 뭐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막다른 곳이네요. 이게 곧 저의 미래가 될 거라고요? 아, 진짜 이대로 됐으면은 너무 좋겠는 게 저쪽에 무기 있어. 제발 나에게 무기를 줘요. 어떻게 고르는 길마다 다 막다른 길이냐? 평소에는 아, 야, 비밀길, 막다른 길 먼저 봐야 돼. 그래야 모든 걸 다 둘러보는 거니까 편안,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길만 그냥 빨리빨리 가고 싶은데 전부 다 틀려. 다 막다른 길이야. 어? 엉덩이교 이런들이 또 여기 많이 보이네요. 얘들아, 이제 안 도망가요, 얘네. 오우씨, 몸매가 나랑 똑같네, 아주. 어, 얜 뭐야? 왜 이렇게 돼있어? 네. 어, 그만 좀 지지직거려라. 좀 제대로 좀 보자. 왜?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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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와, 미쳤다. 원기옥 엔딩이라니. 정말 상상도 못했어. 아, 엉덩이교는 원기옥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단자가 나타나서 원기옥이 벌을 내렸군요. 이런 게임인 줄도 모르고. 뭐 컨셉은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소리가 뭐야? 괜찮았던 것 같은데 마무리가 너무 이상했다. 하긴 흉가에서 저런 사람들 만났다고 뭐 어떻게 하겠어. 차라리 그냥 저 사람들이 몰래 죽였다? 아니면 내가 살인마가 됐다, 약간 이런 스토리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자, 엔티티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